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이제 대한민국과 앙골라의 경기를 계속해서 홍정호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이제 대한민국과 앙골라가 맞붙게 되는데요. 양팀 모두 지금 각각 1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앙골라 선수들은요 어저께 경기를 이김으로써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업이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앙골라는 이 최약체로 평가되는 팀이었는데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페인을 잡으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또한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5대 31로 큰 점차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번 대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승을 기록하고 있고 앙골라도 1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위. 바로 앞 경기에서 러시아와 스페인이 맞붙었는데 스페인이 또 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조금 의외의 결과를 낳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페인 감독의 경기 중에서 또 승리를 하기 위한 집념이 아주 컸었거든요. 네. 어필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깝게도 또 경기를 패하고 말았네요. 거의 벤치가 거의 2분 같을 정도 바꾼 뭐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스페인이 이번 경기를 분명히 잡으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러시아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바로 앞 경기 앙골라에게 패한 원인도 그런 분위기가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중에 너무 또 이기기 위한 집념이 강하다 보니까요. 네. 또 안에서 또 실책도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 앙골라는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앞 경기, 최근에 맞붙었던 경기에서 앙골라에게 제가 빼앗은 패배가 한 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앙골라를 9번 만났는데 8번 승리를 하고 한 번을 패했는데 그것이 2011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류은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류은희 선수가 또 멋진 모습으로 경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앙골라를 꼭 이기고 1승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최수민 선수가 화면에 잡혔는데요. 런던 올림픽에서는 류은희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면 바로 앞 경기에서는 이 최수민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의 떠서 떴다 하며 네. 모두 다 골로 연결되는 그런 큰 좋은 인상을 남긴 네. 그런 경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최수민 선수가 왼쪽 윙 자리에서 거의 한 8, 9번의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하면서 이 러시아를 잡는데 1등 공신으로 뽑혔는데요. 또 인상적인 장면이 류은희 선수와 그런 콤비 플레이, 또 스카이 플레이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앙골라와 역대전적 9전 8승 1패입니다. 앙골라에게는 거의 뭐 객관적인 전력은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스페인에게 일단 승리를 거뒀고 이 개개인의 능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얕볼 수만은 없는 팀이죠. 네, 또한 또 흑인들은 그 특유한 탄력이 아주 그렇죠.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그 점을 참 주의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됐어요. 특히나 이 카잔가 선수나 돈바시, 고엘로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인 돌파나 움직임 또한 탄력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다우드 감독관이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오늘의 심판은 이제 리투아니아 심판진들이 수고를 해주겠죠. 네. 자, 이제 양 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앙골라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앙골라의 국가 연주가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많이 응원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선수들 오른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 또 왼손은 상대 우리 같은 팀 선수 동료들 등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자, 이제는 함께 모여서 또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기념품을 교환을 하고요. 네. 또한 또 전을 다지면서 서로의 또 화이팅을 또 한 번 더 외쳐주고요. 네. 자, 서울권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는 오늘 경기가 벌써 10번째인데요. 9번의 경기가 앞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번을 우승을 했고요. 러시아가 2번, 오스트리아가 1번을 우승했는데 일단 오늘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우승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7번의 우승을 차지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 역시나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뭐 100% 자신들의 역할을 소화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선아 선수, 최수민 선수, 류은희 선수, 권한나 선수 모든 선수들이 네. 또 골을 득점을 해주면서 또 러시아를 누르고 또 1승을 챙길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이 피벗, 특히나 신장 부분에서 좀 열세를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신장 부분에서는 앙골라가 러시아보다는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앙골라의 팀 컬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또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맞서는 또 전술도 바꿔줘야 되죠. 앙골라는 그때 경기를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선수들의 역시 흑인의 그 탄력을 이용한 빠른 민첩성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경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앙골라입니다. 알메이다 카장가, 돈바시 실바, 페드로 세바스티아, 도센토스 쿠엘로, 페르난데스 마차도, 벤두넴, 베가스, 베르난도 스티보, 브라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들 못지않게 이 앙골라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정말 즐기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의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앙골라 선수들이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오늘 상당히 표정이 밝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세영, 김선화, 장소영, 이효진, 장우주, 김진실, 원선필, 윤현경, 강미라, 유현재, 김진희, 최수민, 송미영, 유은희, 정지혜, 문필이, 심혜인, 권한나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명철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철 감독님이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내내 그렇게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워낙에 여러 큰 대회를 또 함께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완전히 올라서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만족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대표팀이 지금 이번 대회가 초점이 아니라 이제 3년 후에 있을 이 브라질 올림픽 그때가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철 감독님이 이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과 은메달은 있지만 아직 금메달을 획득을 하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욕심이 많이 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금메달을 목표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첫 경기는 승리를 이끌었고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앙골라의 공격으로 시작했는데요. 자, 경기장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첫 득점, 첫 실점을 하는군요. 세바스티오. 네, 세바스티오 선수 오른쪽으로 길게 드라이빙 해 들어가면서 송미영 선수의 다리 사이로 득점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이 앙골라에서는 이번에 이 카잔가 선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탄력이 좋고 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이 또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골대를 지키고 있는 알메이다 선수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에서 조금 약한 면모가 네. 있었거든요. 네, 막상 1대1로 이렇게 맞으면 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알메이다 선수 선방이죠? 네. 우리나라 응원단 못지않게 지금 앙골라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의 색깔을 조화롭게 입고 나와서 지금 막대 풍선으로 응원을 하고 있네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박미라 골키퍼가 골대를 지켰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송미영 골키퍼가 지키고 있네요. 자, 멀리 잘 봤습니다. 김선아, 류니 왼손 들어갑니다. 아, 네, 좋아요. 역시 류니 선수. 알메이다 골키퍼 어쩔 수가 없죠. 네, 류니 선수 왼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거리 출시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가운데 세바스티오 카잔가. 네, 우리 선수들 손을 들고 지금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역시나 이 카잔가 선수 순간적인 돌파가 빠릅니다. 네, 1대1 돌파 능력이 아주 좋아요. 네, 지금 7m 드로우를 직접 얻어냈는데요. 송미영 골키퍼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카잔가 들어가는군요. 아, 네, 방향을 알았었는데 워낙에 볼이 강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죠. 네. 하지만 이제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침착하게 러시아와 경기했던 그 패턴대로 그 흐름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나 문필이 류현인데요. 피벗. 자, 지금은 무리한 파울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볼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13번의 베가스 선수가 뒤에서 꽉 움켜졌죠. 유현지 선수가 그래도 러시아 때 경기보단 조금은 좀 경기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유현지 다시 파울이고요. 네, 지금은 바운드 패스보다는 빠르게 유현지 선수에게 투입이 됐더라면 찬스가 났었을 텐데요. 아, 문필이 넘어지면서 네, 7m 들어오죠. 문필이 선수 좌우 움직이는 방향 전환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돌파 7m 들어오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 문필이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권한나. 네, 권한나 선수. 넘어졌습니다. 네, 1번의 알메이다 선수 손에 맞고 들어갔죠. 정말 다른 골키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공간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알메이다. 자, 2대2 동점됐습니다. 가장가. 블록킹 류니. 네, 성공 찬스죠. 리바운드 김선아가 잡습니다. 아, 네, 또 파울로 저지가 되는데요. 네. 김선아 선수 볼 잡기 전에 최수민 선수에게 한번 패스를 했었으면 네.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세바스티오 선수의 백코트가 빨랐네요. 권한나 문필이 류니 수비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이 앙골라 선수들도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집중력을 더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에서의 좌우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협력 수비가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리온입니다. 권한나 최수민이 빠릅니다. 다시 권한나. 아, 네, 선방이죠. 앙골라도 만만치 않군요. 왼쪽에 카잔가 세바스티오. 아, 열렸어요. 15번의 15 선수죠. 아, 지금은 앙골라가 빈 공간을 잘 이용을 했네요. 3대2.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난나 김필이. 네, 오펜스 파울이에요. 빨리 백코트 해야죠. 자, 앙골라 미리 끊어줘야죠. 세바스티오
역시 순간적인 돌파 능력이 상당히 좋은 앙골라 선수들인데요. 하지만 리온이 스피드가 붙기 전에 미리 파워를 해야지만 우리 선수들이 막을 수 있지. 스피드가 붙기 전에 파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인터셉트 좋았는데요. 앞에 있는 리온이 주고받고 해야죠. 김선아. 좋아요. 자, 네. 위험한 플레이인데요. 자, 이렇게 슈팅하는 팔을 치면 어떡하나요? 하잔가. 아, 네. 아주 위험한 플레이였는데요. 이번에 김선아 선수 팔이 완전히 제껴졌었거든요. 이거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부상을 당하기 아주 쉬운 포지션인데. 자, 지금 경기가 뭐 막판 이렇게 치열하게 흘러가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 초반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파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의적인 파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렇게 노마크 찬스, 특히 윙에서 길게 날라들어가는 선수를 방어할 때는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자, 우리 김선 선수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돌려보고 있는데요. 네, 괜찮다는 네. 1m 드롭 한번 성공했던 권한나가 다시 준비합니다. 권한나. 네, 좋아요. 침착합니다. 권한나 7m 드롭으로 지금 2득점 올려주고 있네요. 네. 12번에 벤투넨 선수가 들어와 봤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공격. 약간의 실책이 있었고요. 뒤쪽 연결. 세바스티오. 네, 앙골라 선수들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빙빙 도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죠. 네. 구엘로, 세바스티오. 빠르긴 합니다. 네, 오버 스텝이에요. 나가야죠. 받았나 빠르게 갑니다. 빨리 당하기 전에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유현주 선수가 가운데 피벗 자리에 위치했고요. 권한나 유현지 발에 맞았습니다. 자, 유현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이 득점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골대를 맞는 것 중에 많이 하는데 김선아입니다. 들어가는 김선아. 네. 역전 성공 대한민국. 네, 지금은 사다리 플레이 아주 좋았죠. 네. 김선아 선수도 골키퍼의 움직임을 끝까지 보고 가까운 쪽으로 슛 잘 넣어줬어요. 권한나 리온이 다음에 김선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바스티오 다시 한번 오버셉. 성공 찬스죠. 이 앙골라가 이런 잔신들이 많이 나와요. 아, 네. 부피리 선수 또 패스미스예요. 조금은 아쉬운 패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 넘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 조금은 주의할 점이요. 앙골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팔이 좀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통과가 되겠지라는 네. 생각은 좀 금물이죠. 리그에서 하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체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파울 해줘야죠. 멀리 봤는데요. 우리 선수들 수비 좋습니다. 하지만 피벗 찬스. 네, 부피오 선수 선방이에요. 좋아요. 아, 위험했어요. 지금 파울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문피리 선수 조금은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가스 선수와 리오니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 일단 부상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권한나. 네, 앙골라 선수들 붙잡고 잡아당기는 네. 게 상당하죠. 지난 경기보다 더욱 집중력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문필이, 권한나, 리오니, 오케이.
오른손 알메이다 보기입니다. 알메이다 골키퍼가 지난 경기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방어율을 보여줬거든요. 파울. 세바스티오. 오펜스 파울. 또 찬스죠. 선수는 샌드위치로 지금 방어 아주 잘해줬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번의 공격권을 받고 왔었는데요.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득점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리오니. 그나나 문필이. 류현진 선수가 좀 멀리 나와 있는데요. 뒤에 리오니 왼손 열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역시 리오니. 멋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자, 역시 이 과정에서 유현지 선수가 일단 잘 나와줬고요. 권한나가 받아서 다시 류은이에게 네, 마무리까지 줬습니다. 네, 블로커를 완전히 빼고 나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네, 롱슛 성공시켰죠. 5대 3. 지보가 주면서 멀리서 던졌는데요. 빗나갑니다. 좀 멀었죠? 다시 류은이. 이번 류현지. 네, 류현지 선수 지금은 윙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가 도와들어간 것까지 좀 체크를 못했어요. 네. 지금 안쪽으로 빠져가면서 김선아 선수에게 패스를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요. 네. 권한나. 네, 사다리 쪽. 아, 패스가 조금은 부정확했죠. 네, 좀 뒤로 왔습니다. 패시브 사인. 권한나. 네, 권한나 선수가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도 언더슛으로 많은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번에 알메이다 선수가 바운드에 좀 약한 것을 우리 선수들이 아주 네, 잘 간파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잡자마자 바로 던지는 슛들이 득점과 많이 연결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알메이다 선수가 조금 안정적, 신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동작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6대 3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응원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저희들도 덩달아 신이 나는데요. 네. 왼쪽에 연결. 가운데서 달려들어온 선수가 직접 돌파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잘 끊어줬군요. 네, 유현진 선수 지금 동습이 아주 좋았는데요. 네. 지금은 문필이 선수와 류은희 선수의 수비 콤비가 조금은 어긋났었어요. 빨리 대화라서 맞춰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없었다면 1대1 찬스를 내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셉트. 하지만 파울. 권한나 선수는 이 공격을 전담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심혜인 선수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수비가 지금 효율적으로 9m 밖에서 파워를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고요. 자, 조금 더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네, 3m의 거리 유지를 또 해줘야 되죠. 멀리서 던진 공이 네, 이게 또 들어가나요? 조엘로 선수. 송병 선수가 이 정도는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던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네, 좀 늦었어요. 류현이. 이번 류현진 지금 파울도 위험하지 않았나요?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파울이었는데 우리 선수들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들마다 약간의 그 판정하는 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투아니아 심판진들은 조금 그 파울에 좀 반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앙골라가 빠르게 인터셉트하면서 속공 갑니다. 뒤쪽으로 연결. 네, 우리 선수들 백코트 빠르게 잘해줬죠. 자, 백코트 모든 선수 들어와 있고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조엘로 준비 좋습니다. 네, 문필이 선수 악착같이 파울 휘슬이 부을 때까지 지금 잘 잡아줬습니다. 네.
다시 보엘론데요. 피벗 잘 막았습니다. 네, 이 플레이에요. 동병 선수 두 번의 연이은 선방. 권한 선수 빠른데요. 뒤에 문필이 리우니 왼손 열려있죠? 네, 오펜스 파울이죠. 아쉽습니다. 리우니 네, 우리나라의 수비를 보면요, 러시아의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조금은 고쳐야 될 점으로 나왔던 피벗 플레이 마크박 네. 오늘 또한 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네. 서로 협력 수비로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침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앙골라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전진해서 수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8번의 돈스 선수가 앞쪽으로 멀리 나와서 수비랑 득점 좋아요. 네, 유현지. 이 유현지 선수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는 상당히 득점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일단 전반전에 득점 뽑아냈습니다. 권한나의 패스. 골키퍼 끝까지 보고 네. 침착하게 득점해줬죠. 7대4. 가운데서 왼쪽으로 연결. 다시 베르나르도. 네,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리우니 선수 유도 아주 잘해줬죠. 영리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책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반면에 앙골라는 이 잦은 이 실책들 가벼운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아 바로 나오네요. 말하기가 네. 무섭습니다. 오늘 말을 안 해야겠습니다. 자, 카잔가 아쉬운 기회 놓쳤던 대한민국. 네, 이명철 감독 벤치에서 야! 하고 네. 큰 소리로 선수들의 정신력을 다 잡게 큰 소리 한번 쳐주는데요. 네, 경기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잔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네요. 네,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시민의 파울. 뒤에는 구엘론데요. 호핑. 침뱉어 들어내줬군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 저렇게 가운데 공간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요. 네. 조금은 수비에서의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몸싸움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좀 열어줬습니다. 네. 하잔과 송미영 골키퍼를 한번 믿어보죠.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네, 역시 송미영 선수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저렇게 슈팅 때리는 선수가 위압감을 갖고 골대를 맞히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유현진 선수 피벗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파울이었고요. 잘한다. 네, 오버스텝이에요. 네, 볼을 잡고 스텝을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오버스텝을 불고 또 턴오버가 주어졌는데요. 우리나라 네. 선수들이 공격을 하면서 스텝을 잡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네. 지금 오늘의 골대는 이 송미영 골키퍼가 지키고 있지만 박미라 골키퍼도 있고 또 박세영 골키퍼도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골키퍼가 이제 대표팀 부름을 받았는데요. 또 넘어졌습니다. 네, 조금 위험한 플레이였는데요. 역시 시메인 선수 2분간 네. 퇴장이 주어졌죠. 자, 아쉬운 상황이 나왔군요. 시메인 선수가 2분간 퇴장. 1대1 마크를 하면서 발이 자꾸 뒤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수 고점 좀 유의해줘야 돼요. 페르난데스가 준비하는데요. 송미영 골키퍼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아, 성공하네요. 페르난데스. 송미영 선수 방향을 알았었는데 참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네. 아, 다리 사이로 들어갔네요. 네. 움직임이 조금 빨랐죠. 네. 슈퍼 7대5. 네, 8번의 도스 선수, 리우니 선수를 지금 1차 마크하고 있는데요. 리우니 왼손. 아, 네.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네, 길게 코너 쪽으로 완전히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윤희 선수가 지금 세 골 기록하고 네. 있는데요. 다 몸은 왼손. 왼쪽, 오른쪽으로 처지면서 또 슛은 긴 쪽으로 지금 코너로 득점해줬죠. 공이 굉장히 그 살아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살아서 골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스코어 8-5. 앙골라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데요. 아마 스페인하고 경기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지금 잡아가면서 앙골라는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한 역시나 어제 그저에 의해서도 계속 앙골라 쪽에서는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앙골라는 일단은 이런 실책들을 좀 많이 줄일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8-5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경기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또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네. 그런 배운다는 자세로 이번 대회를 치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백 쪽의 선수들의 활약도 좋고 윙에서는 뭐 최수민 선수나 김선아 선수가 제 몫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류현진 선수가 피벗 자리에서 좀 외로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가 다른 나라의 피벗 선수들과 비해서 조금은 네. 몸이 왜소하고 신장이 작기 때문에 신체적인 면이 조금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류현진 선수만의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류현진 네. 선수 쏙쏙 뒷 공간을 잘 빠져 먹으면서 또 찬스를 내고요. 또 그런 것을 잘 살리면서 또 경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앙골라의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선화. 또 역시나 류현희 선수 앞에 또 밀착 마크가 있죠. 제이스를 막아주는군요. 아직까지는 최수민이 좀 잠잠한데요. 윤이 열렸죠? 왼손 네, 들어갑니다. 역시 윤이 선수. 저렇게 놔둬서는 윤이 선수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패스웍이 일단 좋았고요. 가운데 공간 윤이한테 네. 이렇게 열어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9-5 넉점 차. 어느덧 전반전 20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앙골라 왼쪽 윙 잘 봤는데요.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와요, 송미현 선수 팔에 또 걸렸죠. 네, 송미현 선수의 선방입니다. 연결해 줘야죠. 네, 곰피리 선수 잘 끊어줬어요. 지금은 성급하게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권한나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줬죠. 한번 또 만들어 봐야죠. 권한나, 곰피리 다시 권한나. 유현지가 스크린 서줬고요. 네, 공격하면서 패스 후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은데요. 패스하고 네. 나서 다음 움직임을 위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 패스 사인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데 피벗 유현지. 아, 유현지 선수 역시 여러 명의 선수가 지금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6번의 페드로 선수의 덩치도 상당히 커요. 권한나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역시 권한나의 트레이드마크 한 템포 빠른 런닝슛, 스텝슛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이모경 감독의 모습도 살짝 보였었는데요. 상당히 네. 흐뭇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속팀의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를 차출이 되면서 네. 또 활약을 해주면 또 뿌듯하죠. 오늘 또 많은 이 핸드볼 관계자분들이 이곳 경기장에 찾아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도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10-5 앙골라 카장가. 자,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번에 김선아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프레난도스 오른쪽 윙에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높이리 류니. 이쪽 권한나. 김선아 잘 봤고요. 네, 사이드라인 아웃이 됐죠. 류니 선수가 패스가 네, 좀 높았습니다. 그대로 스코어는 10-5. 권한나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계속 공격만을 하고 있는데요. 베르나르도
가장가 패스미스 다시 한번 실체. 전반전 끝나고 이 분석이 나오겠지만 실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권한나! 아, 네, 권한나 선수! 네, 허를 찌르는 방향 전환에 의해서 지금 슈팅 아주 좋았죠? 네, 또 알메이다 선수가 계속 실점하다 보니까 이 무라보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네, 앙골라에서는 계속해서 3명의 골키퍼를 교체해가면서 방어를 꾀하지만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 영리합니다. 네, 11-5 가장가 베르나르도 일단 안쪽으로는 잘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 선수 선방. 네, 숙명 선수 선방 아주 좋죠. 지금 아, 네, 두 번의 연이은 선방 좋아요. 성명 골키퍼 박미라 골키퍼에 뒤지지 않는 선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필이 넘어지면서 프리드죠. 파울 얻어냈습니다. 네, 송미영 선수 75년생으로 또한 초등학교 네.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거든요. 네. 역시 국가대표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가정을 좀 뒤로 해두고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팀의 맏언니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펜스 파울이죠. 이현지 선수 손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뭐 괜찮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명철 감독 11-5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명철 감독 잘 못했을 때는 질책도 하지만 저렇게 선수들에게 또 격려를 해주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선수들을 지도를 할 때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데 5실점밖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카잔가 역시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프라인에서의 퀵스타트 정정을 몇 번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 그 좀 유예하면서 휘슬이 울린 다음에 움직이도록 해야겠어요. 지금도 송미영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눈필이 최수민 바깥쪽으로 길게 나오면서 권한나 한번 페이팅 주고 아, 네, 패스 좋았는데요. 아, 서로 호흡이 안 맞았죠. 패스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공점이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이제 우리 피벗도 이 류현진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만 원선필 선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지금 언니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국제 경험이나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여기서 2분간 퇴장을 받았군요, 최수민. 네, 뒤에서 조금은 격렬하게 또 저지를 했죠. 몸이 뒤로 돌아가면서 지금 뒤에서 잡아당겼어요. 네. 가장가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송명 골키퍼 다시 막아내네요. 네, 송명 골키퍼 오늘 여러 차례 선방 아주 좋습니다. 안골라 선수들 힘이 빠지겠는데요. 13번의 베가스 선수, 류니 선수 일대일 마크하고 있죠. 14번의 베르나르도 선수도 멀찌감치 앞으로 나와서 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권한나 선수 맞네요. 이번에는 16번의 무라버 선수의 선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앙골라가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자, 일단 스코어는 11-6에서 27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앙골라가 전반전에만 두 번째 작전 타임인데 계속해서 우리 흐름에 말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팀에서 퇴장을 당하기 때문에 슬쩍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못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타임아웃을 불렀죠. 그렇습니다. 일단 앙골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도 계속 앞서고는 있지만 마무리에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미아 선수의 선방이고요. 송미아 골키퍼 오늘 뭐 만점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순간적으로 아주 잘 막아줬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8살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사신경이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오영란 선수와 함께 인천시 체육회 골문을 담당하고 있는 네. 송명 선수죠. 자, 지금 듬직한 모습의 송명골 키퍼. 또 외로운 싸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유현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앙골라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전반전 이어집니다. 아, 역시 빨라요. 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또 공간이 저렇게 생겼죠. 네, 베르나르도. 유현주 선수보다는 확실히 빠르군요. 김선화, 권한나, 김필이. 권한나, 골 때 맞았군요. 페이크 좋았는데요. 아, 아쉽네요. 이번엔 앙골라 빠르게 가면서 피벗. 네, 라인 크로스. 다행이군요. 자, 우리나라도 이 앙골라에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퇴장을 당했던 최수민도 들어왔습니다. 몸필이. 최수민이 페인팅 주고. 호핑. 가운데 위치한 15. 뭐, 유은희 선수가 가운데 유현이 넘어지면서 지금도 네, 위험한데요. 아, 이 6번에 페드로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위험한 파울을 했습니다. 2분간 퇴장을 받아야죠. 네, 유현지 선수 어깨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아, 아주 위험했어요. 자꾸 저렇게 슈팅이라는 동작에서 팔은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깨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자, 권한나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권한나 선수 오늘 또 6득점이죠. 네. 그리고 7m 들어오는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권한나 선수. 네, 언더로서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아주 잘 넣어주었습니다. 이 브라보 선수가 이렇게 팔을 쭉 뻗으니까 확실히 앙골라 선수들이 팔이 길긴 길군요. 자, 남은 시간 1분 15초. 에스미스. 12대 7, 5점 앞서 있습니다. 뒤로 연결. 베르나르도 가잔가 넘어지면서 네, 조금 위험했죠. 네. 심혜인 선수 수비를 하면서 자꾸 바깥쪽으로 지금 왼 심혜인 선수 쪽에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을 네. 자꾸 방향을 주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쪽만 철저하게 막하면서 안쪽은 도움 수비를 받으면 되니까요. 네. 남은 시간 30초. 아, 빠릅니다. 아, 네. 김선아 선수가 아차했죠? 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득점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나. 권한나 막히네요. 7m 들어오는 모두 성공하고 있지만 이 슈팅은 조금씩 막히고 있는 권한나 선수인데요. 10초. 앙골라 중거리 슛 너무 높았습니다. 자, 그대로 전반전 종료. 일단 전반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류윤희 선수의 9m 밖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중거리 슛과요. 또 송미영 선수 마더니의 그렇죠. 멋진 방어. 또 권한나 선수의 7m 드로 또한 1대1 페이크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기선은 제압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핸드볼을 직접 보시면 핸드볼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선수들에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신나서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개발공사의 네, 이효진입니다. 핸드볼 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플레이아이와 함께하면 힘 나니까 앞으로 구경 와주세요. 많은 축하드릴게요. 너무나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그런 매력을 왜 모를까 항상 궁금합니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파워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핸드볼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하이 파이팅!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올림픽 재패 기념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자, 대한민국과 앙골라의 경기 전반전을 함께 했는데요. 12대 8로 대한민국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뭐 전반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흐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앙골라 선수들의 실책을 많이 유발시키면서 우리 네. 선수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했던 전반전이었죠. 경기 초반에는 이 알메이다 골키퍼에게 조금 맡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류은희 선수와 권한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류은희 선수, 권한나 선수 오늘 전반전 맹 활약을 해주면서 네. 경기를 리드하는 데 큰 주주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반면에 골대에서는 송미영 골키퍼가 거의 47%에 달하는 방어율을 보여줬어요. 네, 대단하죠. 경기 초반엔 조금은 실점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타력을 펼치면서 골대를 든든히 지켜줬는데요. 이 권한나 선수도 타이밍을 빼는 슈팅으로 잘해줬고. 네, 언더슛 아주 좋았고요. 네. 오케이. 네, 어시스트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의 득점까지 도왔고요. 송미영 골키퍼 여기서 아쉽게 방향은 잡았지만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요기 선수의 왼손은 역시나 살아있고요. 이 앙골라 선수들이 경기 중반에 계속해서 좀 위험한 파울들이 한두 번 나왔는데요. 후반전에 좀 그런 모습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앙골라 선수들 실력으로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려 힘으로 네. 저렇게 저지시키는 상황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좀 경기력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기가 우리가 내일 또 스페인하고 준비가 돼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한일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많은 관중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하나하나 막을 때마다, 득점할 때마다 큰 함성과 박수로 네. 우리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뭐 18개 슈팅 가운데 슈팅을 던졌는데 우리나라가 역시 슈팅 정확도 면에서 앞섰군요. 거의 7%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여줬고, 반면에 앙골라는 44%. 양팀 모두 인상적인 것이 속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앙골라가 조금 더 실책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나라가 실책이 더 많았군요. 네. 우리나라가 실책이 9개, 앙골라가 8개인데 이렇게 저희가 전반전을 봤을 때 앙골라가 조금 더 결정적인 실책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과 실점과 연결되는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 앙골라가 우리나라에게 넉 점 차로 뒤지면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또한 7m 드로우는 우리가 3개를 얻어서 3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앙골라는 3개 중에 2개를 성공시켰는데 우리나라의 권한나 선수가 이 7m 드로우를 모두 전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잘 뺐으면서 상단과 하단 코스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이 12-8로 끝났는데 이제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대로만 간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앙골라를 제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앙골라 선수들의 힘에 대한 것을 잘 대비해 가면서 후반전 경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앙골라의 경기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앙골라의 6번 이 페드로 선수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일단 앙골라는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그대로 모든 멤버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계는 이제 내일 또 있습니다. 이제 1시 반부터 러시아와 앙골라, 또 3시에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와 앙골라의 경기는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한민국과 스페인. 우리가 스페인에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한번 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 리벤지 매치를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역시 내일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 이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내일 일요일이니까 이곳 경기장 찾아주셔서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제 많은 저희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5월 28일에는 또 한일전 슈퍼매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는 동아시아 국제대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까지 저희가 모두 중계를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앙골라, 오른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에도 비춰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중을 찾아주셨어요. 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분들이 핸드볼 공식 서포터즈 플라이 하이의 응원단이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응원도 하러 오시고 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서 많은 경품을 또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후반전 우리나라 선수들 전반전과 동일한 선수들이 지금 나와있죠? 네. 우리 이 멤버들이 거의 베스트 멤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나가 이윤희 선수에게 파울이었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점수차를 벌리고 후방 막판으로 간다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멤버들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명의 또 어린 선수들이 이번에 처음 인터스텝을 했네요. 패스미스였습니다. 네, 카잔가.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이 후방 막판에 김진희 선수나 또 정지혜 선수가 많이 잠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류현지 선수 조금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피벗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지금 몸싸움이 있었죠? 네. 권한나 페인팅,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류현지 뒤쪽에 권한나 선수에게 유니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다시 잡았습니다. 파울. 문필이 들어갑니다. 네, 후반전도 역시 우리나라가 기선제압합니다. 문필이. 네, 문필이 선수 오늘 첫 득점이죠. 네. 자, 오른손으로 알메이다 골키퍼 다리 사이로 넣었습니다. 13-8. 4번에 돈바시. 베르나르도 인터셉트 할 뻔했는데요. 네, 문필 선수 손을 툭 갖다 대면서 지금 잘 끊어줬어요. 네. 자, 굉장히 밝았던 앙골라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파울. 네, 심혜인 선수 잘 받쳐 들어갔죠. 우리나라 선수도 혼자서 1대1 마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협력 수비로서 서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돈바시 오펜스 파울인가요? 아니군요. 자, 돈바시 선수가 슈팅을 성공시키고 최수민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최수민 선수 오펜스 파울을 유도를 해보았는데요. 네. 바로 득점과 연결이 됐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우리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앙골라 선수들도 부상 없이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돈바시. 순간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일어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수민 선수의 어깨 부분과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13대 9. 오피리 조수민. 류은희 선수가 계속해서 개인 바크에 막혀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지금 류은희 선수를 제외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지금 공격에 가담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금은 공격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 네. 자, 문필이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에서 득점까지 성공시키고 2분 퇴장까지 얻어냈죠. 그렇죠. 후반전에는 문필이가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대 9. 이번 4번의 돈바시 선수는 다시 한번 2분간 퇴장. 가운데 주는 척 페이크 모션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죠. 이번에 앙골라 선수들이 전방으로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충돌했을 때 조금씩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내는데요. 아, 열렸네요. 아쉽팅 너무 높네요. 세바스티오. 볼이 빠졌을까요? 네. 슈팅이 거의 뭐 한 1m 이상 빗나갔는데요. 유니. 슈팅은 다 들어가지 않았군요. 네, 문필이 선수 리바운드 잘해줬어요. 네. 류은희 선수의 왼손이 다시 한번 꽂히나 싶었는데요. 권한나 잘 봤습니다. 좋아요. 왼손 들어갑니다. 김성아. 이렇게 우리 양쪽 윙까지 살아나게 된다면은 앙골라는 힘듭니다. 네, 공격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요. 네. 또 사용할 수 있는 전술도 더한 다양해지죠. 그렇습니다. 류은희 선수가 묶인다면 또 양쪽의 윙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 세바스티오. 카장가 오버스텝. 급하게 갈 필요가 없겠죠. 권한나 눈필이 권한나 미온이 뒤로 흘려줬지만 네. 아 나갔습니다. 패스가 너무 부정확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네, 그렇습니다. 네. 퇴장당했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베르나르도 수비 벗겨내면서 역시 파워가 상당하죠. 네. 굉장히 몸은 말랐지만 힘이 상당히 좋네요. 다시 가운데 세바스티오. 베르나르도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윙에서 송미영 네. 골키퍼 선방. 선방이에요. 자, 여기서 유현지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네, 센터에서 공격을 한 선수에게 또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네. 유현지 선수가 밀었지만 공격이 계속 속행이 됐었고요. 네. 공격이 끝나고 턴오버가 된 후에 또 유현지 선수에게 저렇게 2분 퇴장을 주게 됐죠. 스코어 15대 9에서 대한민국 유현지 선수가 2분간 퇴장받았습니다. 네, 깜짝 출연한 우리 이효진 선수. 네. 네, 19살 어린 선수지만은 지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이번에 시니어 국가대표의 임영실호에 또 탑승을 하게 된 그런 선수죠. 이효진 선수가 정말 이번에 신인 선수인데 경남개발공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모습을 잠시 보였습니다. 네, 바운드가 아주 큰 슛이었어요. 이번에 카장가 선수. 역시나 카장가 선수 결정력이 좋습니다.
네, 오버스텝 같은데요. 저도 살짝 오버스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느린 장면을 보니까. 하지만 득점 인정됐고요. 15대 10. 받았나? 이쪽으로 문필이, 기수민. 하잔과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아, 류현희 선수 저 좁은 공간에서 또 볼을 따내는데요. 아, 지금 앙골라 선수들이 너무 거칠게 붙지 않나 싶어요. 세바스티오. 아, 리바운드 위험했습니다. 류현희 선수가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니폼을 잡아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앙골라 감독도 지금 함께 넘어지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팀의 타임아웃이죠. 지금 유현지 선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 조금 우리가 공격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류현지 선수에게는 계속해서 개인 마크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한 나머지 선수들이 한 명이 적기 때문에 지금 수적 열세에서 경기를 공격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네. 일단 유현진 선수가 이제 20초 후면 다시 코트로 복귀를 하게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공격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초만 잘 버티면 됩니다. 일단 스코어가 5점 차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후반을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이효진 선수가 코트로 들어왔었지만 다시 벤치로 복귀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공격으로 후반전 이어지겠습니다. 권한나. 파울이었죠. 문필이! 아, 좀 약했죠? 알메이나 선바. 앞에 나가서 미리 끊어줘야 돼요. 네. 아, 류현희 선수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네, 류현희 선수가 중간에 잘 가로 막았는데요. 네. 그것을 또 앙골라 선수들이 잡아서 또 성공해주네요. 라인을 밟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알메이나 또 막네요. 앙골라가 조금씩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앙골라에서 여러 번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응원단들도 네.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거든요. 퇴장당했던 유현진 선수도 복귀를 했고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치 미스! 인플레이. 아, 아, 골대 네. 강타! 리바운드! 유현진! 네, 한국골이죠. 문필이 앞에 최수민! 너무 드리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저점을 조금 유의하면서 경기를 해줘야 돼요. 각 나라들마다 이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앙골라 선수들은 좀 더 잡아 당기고 네. 하는 것이 넘어지고요. 많죠. 위험합니다. 아, 세바스티오에게 실점하면서 15대 12.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앙골라에게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아, 지금은 너무 성급한데요. 네. 덤빌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시간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앙골라의 이런 끈적끈적한 플레이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전반전에 했던 그대로 우리의 색깔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하잔과 시부가 주고 들어갔는데요. 쉬는 척 하면서. 네, 옆에서 파울이죠. 네. 정면 골키퍼 류니에게. 권한나, 류니. 다시 권한나. 네,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강한 파울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유현지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나온 피버 플레이 유현지 옆구멍을 때린 줄 알았습니다. 알메이다 골키퍼 왼쪽 겨드랑이 쪽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 16-12. 왼쪽으로 오른쪽 강한데 하지만 성명공과 리바운드 안굴러 라인 크로스 다시 분위기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류은이 권한나 문필이 아, 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잡아당기는데요. 네. 류은이 왼손 수비 맞고 나갑니다. 문필이 들어갑니다. 아, 네, 바로 이런 플레이죠. 자, 문필이 선수 역시나 이 노련한 것이요. 골키퍼 위치 정확하게 보고서 끝까지 반대편으로 잘 던졌습니다. 네, 류은희 선수가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뒤로 살짝 문필이 선수를 돌려줬어요. 네. 다시 득점 벌리고 있습니다. 17-12. 웨이팅. 파울. 안골라의 공격 지금 네, 윤현경 네. 선수 도움 수비 잘해줬죠. 윤현경 선수가 어제도 이 후반전 교체 투입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골라 베르나르도 반대편 잘 봤네요. 송영골키파 아, 송영골키파 네, 몸을 사리지 않고 아주 잘 막아줬어요. 지금은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네요. 역시 마더니 답습니다. 네, 각도를 잘 좁혔고요. 숙명 골키퍼 듬직합니다. 리온이 허전 나시는 쪽하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반대편 길게 스민 이버 류현지 일단 최수민 선수가 전후반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뒤쪽에 권한나 다시 류은이 안골라 선수의 얼굴에 맞았네요. 네, 류은이 선수가 런닝슛을 시도했었는데요. 15번에 시보 선수의 얼굴 쪽에 지금 네, 머리에 맞았네요. 네. 자, 류은희 선수가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보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안골라 15번 시보 선수 그냥 코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권한나 캐치 좋지 못했습니다. 위험한데요. 베르나르도 아네 돈바시 선수군요. 송미영 선수가 좀 막아줬으면 했었는데 또 들어가네요. 네. 캐치가 좀 불안정했지만 다시 잡아서 마무리 돈바시 17-13 문필이 권한나 직접 들어갑니다. 도대체 몇 명의 선수가요, 싸나요? 참, 권한나 선수가 안골라 선수들에 비하면 체격이 상당히 왜소한 편인데요. 5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다시 권한나 왼쪽 최수민 잘 봤고요. 최수민! 오늘의 첫 득점. 권한나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에 의해서 최수민 선수
이렇게 끝까지 보고 다리 사이로 잘 네. 넣어줬어요.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돈바시.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이 알 앙골라 선수들이 오버스텝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랬어요. 볼을 잡고 다시 스텝을 밟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버스텝에 걸리죠.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앙골라고요. 네, 지금 권한나 선수가 잠시 밖으로 나가고 정지혜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네. 정지혜 선수도 3척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버. 네, 좋아요. 7m 드롭.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7m 드롭은 정지혜 선수가 준비하는군요. 정지혜 선수도 원더풀 3척에서 10m 드롭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정지혜 막혔네요. 막히네요. 슈팅력 하나는 또 빠질 수 없는 정지혜인데요. 다시 캐치 미스. 아, 네, 또 부상인데요. 지금 너무 위험하게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10번의 페르난데스. 이현주 선수입니다. 네, 페란데스와 유현진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페란데스 선수의 무릎과 또 류현진 선수의 또 복부 쪽이 좀 네. 다친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큰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현진 선수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을 사리지 않고 수비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요. 18대 13, 후반전 15분 32초 올랐습니다. 송미영 골키퍼 네, 잡아냅니다. 잘 맞았죠. 다음엔 정지혜. 네, 직접 좋아요. 들어갑니다. 정지혜. 네. 7m의 실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네. 지난달 500호 골을, 이번 달이었죠. 500호 골을 기록한 정지혜 선수인데요. 스코어 19대 13. 우리나라도 굉장히 전방부터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어와요. 이번에는 심혜인 선수. 대장이죠. 저렇게 옆에서 점프 뜬 선수를 옆에서 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위험하죠? 심혜인 선수가 오늘의 두 번째 퇴장을 받았습니다. 참, 앙골라 선수들 거침없이 들어오는군요. 구엘로. 피벗. 15번의 15 선수죠. 앙골라도 오랜만에 피벗 플레이에 성공을 네. 했어요. 역시나 앙골라에서는 13번의 베가스 선수가 류은희 선수의 전담 마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앙골라의 지금까지 플레이를 보면은 피벗 플레이나 윙 플레이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운데서 백 선수들이 본인의 개인기로 지금 득점을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파울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또 인플레이가 되면서 실점하네요. 베가스. 유은희 선수에게 공을 뺏어내고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19대 15. 하지만 아직 넉 점 앞서 있기 때문에 마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윤현경. 눈필이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이죠. 빨리 백코트 해야 돼요. 자, 안 걸라도 지공으로 가는데요. 한 명이
없는 상황이 확실히 티가 나는군요. 돈바시. 네, 잘못된 선수 유도 잘했죠. 네. 양팀 모두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 넘겨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지칠 때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쪽에서도 바나나 선수를 빼고 정재 선수를 넣는다든지 조금은 네. 네, 멤버를 체인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이미터 드로. 역시 몽키리 선수 작은 공간이 열리자마자 돌파합니다. 예, 노련하죠. 아마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2번에 벤투넨 골키퍼가 들어갔습니다. 권한나. 권한나는 네, 10m 들어 모두 성공합니다. 20대 15. 돈바시. 자장가. 베르나르도. 다시 베르나르도. 10m 들어오죠. 네. 지금은 시메인 선수가 1대 마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우리나라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서 맞기 불안하고 또 부담이 많이 네. 되는 거죠. 리온유 선수의 이 도움 수비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7m 드로를 내줬네요. 헤르난데스. 정면 골키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대 16. 완벽하게 속였군요. 호피리 정지. 호핑 들어갑니다. 아, 네, 좋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 벤치 멤버와 선발 멤버의 그 기량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정지혜 선수도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지혜 선수가 호핑으로서 공간을 돌파하는 과정을 또한 류현지 선수가 또 스크리닝을 아주 잘 걸어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좀 안타깝게 지금 10번 선수군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러시아, 대한민국, 앙골라가 참가하고 있는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이 모든 참가국들이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페르난데스 선수의 얼굴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동료 선수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 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양골라 응원단이 이 스페인하고 경기할 때보다는 사뭇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후반전은 거의 10분가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명철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자장가 공 놓쳤습니다. 아, 파울이군요. 15 자장가 베르나르도 구엘로 올렸죠. 자장가인데요. 아, 네. 아, 성명 골키퍼 또 얼굴에 맞았어요. 정미영 골키퍼 얼굴을 스치면서 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참 공간 잘 여는군요. 파잔가 정지혜 8번에 산토스 선수가 유니 선수를 끈질기게도 막고 있네요. 우피리 선수의 슛이 조금은 약했죠. 빠릅니다.
구엘로 점이 인정됩니다. 역시 앙골라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군요. 네, 지금은 앙골라에서 계속해서 류은희 선수 밀착 방어에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네. 류은희 선수의 밀착 방어를 좀 스크린을 걸어서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하지만 정세희가 있군요. 자, 이제 류은희 선수도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이런 개인 방어를 당할 때 어떻게 뚫어낼지 몸으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장가 베르나르도 구엔로 하장가 골대 강타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강력한 슛이었죠. 네. 정재 유니 빠르게 들어가면서 정지해 들어갑니다. 아, 네, 역리한 슛이었어요. 점프 언더슛 아주 좋았죠. 그러면 정지해 선수도 들어오자마자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완벽하게 속이는 영리한 플레이. 23대 18 5점 차. 베르나르도 구엘로. 아, 네. 또 겔로 선수도 한 템포 빠른 슛으로 직접 올리네요. 구엘로도 영리한 슈팅으로 송미영 골키퍼를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지금은 21번의 시민 선수가 쓰는 손을 잘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100% 다 나갔죠. 눈필이 오랜만에 득점을 줬죠. 이은희 선수가 막혀도 우리나라는 득점할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가 베르나르도 인터셉트 앞에 선수 있는데요. 네. S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유현지 막히네요. 그런 거는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아, 이번 공격 성공했다면 기선 제압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병철 감독 환하게 웃어봅니다. 경고는 받지 않았어요. 헤르나르도 파울. 왼쪽이 네, 벗어납니다. 후반도 해도 뭐 거의 한 40% 이상은 막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미영 선수 미리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서 각도를 좁힌 것이 아주 네. 유효했어요. 이명철 감독도 이제 선수 선발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골키퍼가 모두 활약이 좋기 때문에 논필이 밀렸습니다. 최수민 이훈이 빙글 돌아서 내일 좋아하는데요.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앙골라 선수들의 수비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시 이훈이 오른손 골대 강타. 네, 좀 아쉬운 슛인데요. 굉장히 강했는데요. 네, 몬필이 선수가 나가고 또 14번에 김진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네, 김진희 선수도 뭐 만만치 않게 강한 슈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진희 선수도 대구광역시청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청을 완전히 기득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네.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김진희 선수도 상당히 어린 선수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또 플레이에 이제 노련미만 또 갖춰진다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 제목으로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후반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스파는 24-19, 5점 차.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지금의 점수차만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앙골라의 벤치는 상당히 바쁜데요. 오늘 경기는 모두 이 송미영 골키퍼가 책임을 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송미영 골키퍼 전반부터 출전을 하면서 아주 든든하게 우리나라 골문을 지켜주고 있어요. 네. 일단 앙골라 응원단들 물론 지고 있긴 하지만 표정의 밝은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요. 네, 선수들이나 이 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장가 베르나르도 본바시 네, 파워 있는데요. 리바운드 15. 라인 크로스. 속공이죠. 김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지혜 오른쪽 연결. 오펜스 파울이에요. 우리나라 저런 실책 같은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전반전 기록도 보면 우리나라가 실책이 앙골라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엘로 베르나르도 15 캐치 좋지 못했고요. 리오니 선수랑 포옹을 하는군요. 네, 정지혜 선수 15번에 15 선수를 잡았다는 홀딩으로 또한 잡았다는 심판의 판정으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 정지혜 선수가 2분간 퇴장. 다시 복귀할 때쯤이면 18분 13초가 될 텐데요. 한 명이 부족한 대한민국. 본바시 주고 들어갑니다. 베르나르도 사잔가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이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7번의 장은주 선수도 어느덧 들어와서 수비 가담을 해줬고요. 김진희, 장은주. 다시 김진희. 오, 위험해요. 네, 너무 위험하죠. 무퇴장이죠. 사장가 선수가 약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김진희 선수가 신장이 좋고 덩치가 좋기, 체격이 좋기 때문에 한번 페이크 모션을 쓰면은 수비들이 휙휙 떨어지거든요. 네. 다시 김진희 오른손. 골키퍼한테 방향을 읽혔어요. 김진희 선수가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도 한 2-3분을 남겨놓고 들어와서 한 두세 번의 슈팅을 날렸는데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돈바시 구엘로 베르나르도 인터셉. 네, 류현이 주고받습니다. 빠르게 자 영리합니다. 윤현경 2분 퇴장이죠. 15 선수인가요? 2분간 퇴장. 자, 골키퍼 뜨는 것을 보고 다리 사이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4명에서 공격하고 있는 앙골라.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온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지막 퇴장 관리를 잘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네, 지금 리오니 선수의 수비가 좋았고요. 장은주 선수죠. 장은주 선수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뭐 쓰레기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2분 남았습니다. 제공이 좋습니다. 네, 완전히 골키퍼를 보고 위쪽으로 잘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앙골라에게 이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스텝이 조금씩 길지 않나 싶은데요. 돈바시 공간이 없습니다. 네, 오펜스 파울이죠. 꼭 나간 줘야죠. 앞에 있는데요. 그렇죠. 장은주 좀 길었어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잦은 실책들 다음 경기에서는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팀 스페인을 만나기 때문에요.
앙골라 공격. 지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선수를 응원하는 앙골라 팬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구엘로. 아, 네. 사용합니다. 오랜만에 앙골라에서도 중거리슛 득점을 해줬죠. 네. 하지만 시간은 40초밖에 없습니다. 정재.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2승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유현지 선수까지 득점.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2승으로 1위를 지키게 되겠고 이 앙골라와 스페인이 러시아가 각각 1승 1패, 스페인이 2패가 되겠습니다. 구엘로 이번엔 막혔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종료가 돼 가는데요. 2초, 1초 종료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잠시나마 앙골라에게 흐름을 잠깐 뺏겼었는데요. 경기 내내 전후반 우리나라가 거의 경기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많은 환영을 했던 류은희 선수 아니면은 권한나 선수, 또한 60분 내내 우리나라의 골대를 지켜주었던 송명 선수의 활력으로 오늘 7점차의 대승을 거뒀죠. 네, 또한 이 후반전에 잠시 모습을 보였던 정재 선수가 또 만점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경기 MVP를 뽑을 텐데요. 자,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한나 선수가 뽑히게 됐고요. 다만 앙골라에서는 구엘로 선수가 MVP를 받게 됐습니다. 권한나 선수가 전반전에만 6득점, 후반전에 한 득점을 올리면서 만점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이면 득점, 또 도움이면 도움 가운데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해줬고, 또 앙골라에서는 구엘로 선수 역시나 이 중거리 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앙골라까지 제압하면서 기분 좋게 2승을 달립니다. 27-21로 승리를 거뒀고 이제 내일 스페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페인이 지금 2패를 기록했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승으로서 또 서울컵에서 우승하도록 기분 좋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네. 내일 마지막 경기 마무리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이제 국제대회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관중분들이 자리를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해주셔서 기분 좋은 경기 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1시 반부터 러시아와 앙골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경기에 따라서 또 순위가 2, 3위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3시부터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런던 올림픽에서 한번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경기는 꼭 한번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일차 경기 대한민국과 앙골라의 경기 대한민국이 27-2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홍정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원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멀진 않아.